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통사랑입니다. 오늘은 어장배에 그 외국인 그 선원들이 그 배에서 이렇게 고기 잡으면 이 안하고 있잖아요. 붕장어 잡으면은 배에서 이 원기 충전도 할 겸 이 안하고를 해가지고 안하고를 이 너구리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안하구리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안하구로 맛있게 보양 라면 안하구리 한번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 안하구 해 빼추려 가지고 한번 뜨가 올게요. 자, 안하구를 뼈를 추리고 있습니다.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뼈를 추려서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건 라면의 연무거예요. 어? 라면에? 너구리 라면에. 어, 어. 너구리 라면에 안하구리를 넣어가지고 먹을 거라고. 아하. 네. 아, 그렇구나. 안하구리. 안하구리. 네. 안하구, 너구리. 예. 네. 안하구리. 안하구리. 네. 아, 그래가 이제 하나? 예. 네. 내가 유튜브에 최초로 그걸 올릴 거예요, 아마. 예. 네. 안하구리. 예. 네. 안하구리랑 너구리 라면이랑 해서 안하구리. 예. 네. 짜파구리 하듯이 그렇죠. 안하구리. 예. 오늘 줄돔이랑 있네.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안하구랑 너구리랑, 예, 안하구를 손질해 가지고 뼈 추려 가지고, 예, 너구리 라면에다가 이어 가지고, 이거는 뭐다? 안하구리. 안하구, 예, 안하구 플러스 너구리. 예, 그래서 짜파구리가 아니고 안하구리 한번 제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손질 다 끝났고요. 예, 저희 가게로 갖고 가서, 예, 라면에 이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거 보이시죠? 예, 너구리랑 안하구랑, 예, 붕장어라 그러죠. 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집에서 먹어봤거든요. 예, 외국인 선원들이 이 어장뼈에서 이제 그 안하구 잡히면은 이거 이제 뭐라면 되지, 간단하게 이제 원기 충전하려고 이래 많이 먹거든요. 간편식인데 이거 진짜 맛있고 무 놓으면 진짜 이게 진짜 기운이 막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 그 선원들이 살라말라꿍들이 안하구리 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예, 이 안하구리, 예, 안하구랑 너구리 라면, 예, 한번 끓여 먹는 거를 유튜브로, 예, 소개하려고 제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일단 고추장 한 숟가락, 이게 좀 걸쭉해야 되거든요. 예, 고추장 한 숟가락, 예, 들어가고, 예, 고추장 조금 더 넣었는데 조금 더 넣을까요? 예, 예, 한 숟가락인데? 저, 예, 저는 좀 걸쭉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외국인 선원들도 이거 좀 걸쭉하게 먹더라고요. 배에서 매운 걸 먹던가 보죠. 예, 예. 베트남 선원들. 사장님이, 예, 극찬하신 안하구리. 예, 안하구리. 예. 예. 아, 이게 또 이게 보고 좀 많이 따라하지 싶은데. 예. 별거 없습니다. 이 고추장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이러고. 예. 이 끓을 때. 예. 두마리랑 건더기 소스 같이. 예, 같이. 예. 똑같아요. 고추장 들어가고. 네. 예. 물은 550ml. 예.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을, 네, 넣어줄게요. 네, 면. 이렇게 해서 면이 끓을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같이 넣으면 돼요, 동시에. 마지막에 안 넣고? 아니요, 이것도 익어야 되니까. 같이 해요, 같이. 같이요? 왜냐면, 네, 안한 같은 경우는 샤브샤브로도 먹는 건데. 아니요, 같이. 같이 넣을까요? 네. 3분의 1 정도만. 네. 3분의 1. 이게 1kg 지금 또 오신 거죠? 네, 1kg. 네. 1kg에서, 네, 한 3분의 1 정도. 예, 중요한 거는 뼈를 추려야 됩니다. 이게 횟집에서 그 해 서는 데서 저거 할 때 뼈를 추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안 좋든가 이러면
예, 뼈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 아, 이래서 걸쭉해지겠네요. 예, 그렇죠. 양이 예, 예. 많아서. 예, 이거 별미입니다. 이거. 저, 이것도 자, 들어야 한대. 4분 끓여줄게. 저거 마지막에 넣어. 아, 마지막에. 예. 1분 좀 더 남겨놓고 넣으면 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네. 지금 3분쯤 지났고요. 예, 예. 여기서 쪽파랑 예. 버섯을 조금 넣어줄게요. 예. 요거는, 예, 요거는 좀에 더, 예, 맛있게 무라고 그냥 요리하는 건데, 예. 배에는 포고버섯하고 파 없어가지고, 예. 예, 그냥 안하고에다가 고추 장려가지고 라면 풀어 먹는데, 와. 얼마나 맛있던지. 진짜 껄쭉해지네요. 예, 예, 껄쭉해집니다. 와, 진짜 맛있대요. 예. 예, 어장뼈, 그, 베트남 그 선원들이 이래가 묵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예, 또, 우리 또, 가게에서 이제 해무니까, 예, 네. 포고버섯, 예, 식감이랑 네.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고 그렇죠. 파를. 고기가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예. 네. 파를 좀 넣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라고? 아나구리입니다, 여러분. 아나구리. 예. 크, 맛있겠다. 예, 진짜 맛있어요. 예, 이제 다 됐네요. 예, 다 됐죠. 네, 예. 시간 다 됐고, 예. 다 끓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도사랑입니다. 오늘, 이거 이제 이거, 완전 오늘 출세했습니다, 오늘. 이거, 예, 여다가, 예, 여다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예, 붕장어라 그러죠. 예, 붕장어. 예. 자, 안 하고, 엮고 해가지고, 오늘, 안 하고 나면, 예, 안 하고, 안 하고랑, 너구리랑, 예, 예, 해가지고, 안 하구리, 예, 한번 끓여봤거든요. 예,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구리가 출세를 했네. 예, 진짜, 너구리 출세했어요, 오늘. 예. 자, 야, 한 번씩 이 라면하고 이 안하고가 같이 씹히는데 와. 고소하게 막 끝내주네요. 아, 나 구리. 네. 아. 자, 오늘 저는요, 예, 이 안하구랑, 예, 라면이랑 해가지고, 한 맛있게 한 끓여 먹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하구 라면 이름 뭐다? 예, 안하구리. 예, 진짜 맛있게, 진짜 장어탕처럼, 예, 구시하게 끓여 예, 먹어봤는데, 어우, 진짜 몸에서 이 온기가 올라오네요. 예. 어장뼈 안 행님 있어가지고, 배에 따라갔다가, 예, 외국인 선원들이, 그러면서 이 안 하고 이거 잡아는 거를, 예, 배에서 이래가지고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한 번, 예, 한번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재연을 해봤는데, 예, 여러분들, 예, 어땠습니까? 예, 한번 집에서 한번 이 필사 안 하고, 예, 해칠 때 뼈추려가지고, 예, 너구리에도 한번 끓여가지고, 너구리에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구시하고 막, 진짜 막 힘이 올라옵니다. 예. 장어 아닙니까, 장어. 예.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예, 독도 사랑 아닙니까? 예. 어, 누나 잠깐만요. 예. 유튜브 해 가지고 먹고 살기라고 이래 했었는데 구독 한번 눌러줘 있어 구독 예 구독 예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